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매물인데 매매 금액이 변동이 생겨 이 부분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 23,002평방미터, 약 6,958평의 토지를 평당 6만원, 전체 금액 4억 1,748만원이었던 것을 평당 55,000원, 전체 금액 3억 8,269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고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산은 메말라가고 들녘은 풍요롭습니다. 메마른 잎들은 물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다 붉게 달아오르고 풍요로운 들녘의 수확이 끝나면 달아올랐던 잎들도 제풀에 지쳐 바람에 몸을 맡기겠지요. 서서히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의 너른 임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무들도 없이 빈 땅으로 있는 이 임야는 벌목을 하지 않아도 되니 바로 이용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야트막한 산의 정상 부분에 있어 군덕만 조금 손본다면 여러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할 듯 하네요. 상공에서 임야를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멀리 마을과 들녘이 보이고 이 물건지와 끊이듯 이어진 산들이 보이는군요. 물건지 외에는 숲이 우거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숲은 개발하는 데 벌목동이 문제도 있어 조금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만 본 임야는 이미 벌목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초, 중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지는 자차 5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면소재지에는 한우로 유명한 강시 한우촌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당호, 대응산, 의좋은 형제공원 등 예산의 명소들도 자차로 15분 정도면 모두 갈만합니다. 마을을 통하는 쪽으로 폭 4m의 도로가 접해 있는 형상이며 이 임야 바로 아래 축사는 폐축사로 새로 운영할 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인근의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축사 있으나 손은 많지 않으며 시야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상으로도 500m 이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체 면적 23,002평방미터, 약 6,958평, 총 3필지로 27평방미터, 약 114평의 작은 전한 필지가 있습니다. 전을 제외한 임야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6만원, 전체 4억 1,748만원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이 나쁘지 않아 전원주택들도 띄엄띄엄 있는 마을에 주망까지 탁 트인 이 토지는 수도권에서 대략 1시간 30분 내면 도달 가능한 거리이며 인근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 IC가 예정되어 있으니